자,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이 결국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신당 창당 발표했나요? 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탈당 기자회견 중에 보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양당제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양당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낙연일 텐데요. 이렇게 낯뜨거운 명분, 본인을 위한 명분,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러네요. 민주당 대표였으면 양당제를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그렇지. 입이 튀기게. 자기의 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죠. 양당제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주요한 뭐 그렇죠. 이러면서 뭐 떠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를 까는 거죠. 본인은 근데 수치감이나 어떤 자기 말에 이제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건 못 느끼나요? 약간 있는데. 우리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런 게. 네. 너무 낯뜨거우니까 이거를 자기 양당제로 계속 같이 있다가 이제서야 정말 다당제가 민주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당을 만들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씨야말로 이제 가치 없고 품격 없는 그런 일례들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절대 어려운 길 가는 성격이 아니라고 이전부터 선생님이 이제 심리 분석하면서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이낙연의 그 심리 예전 사례랑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멋져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멋이 진짜 멋이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주관적인 멋이죠. 성공과 출세, 세속 쪽에. 그래서 어렸을 때 아나운서 되고 싶어 했던 것은 멋있어 보여서. 그 다음에 또 기자 되려고 했던 것도 멋있어 보여서.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대통령이 멋있어 보여서. 그 쉽게 하면 명예욕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그쪽을 바라고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혐오도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의 모멸감, 뭐 비루함을 느꼈다, 초라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쓴 사람이에요. 맞아요. 젊었을 때. 그 방송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보시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용감하진 않아요. 또 근데 욕심은 많은데 과감하고 용감하진 않아요. 그 욕심을 위해서 나름 자기를 다 던져서 싸우는 뭐 도박도 하고. 모험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낙연 또 그쪽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겁이 많고 그래서 꽃길만 걷는 꿀단지를 향해 꽃길만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멋있는 사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엄중한 인간이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인군자인 척하고 속은 소인배, 성인군자의 탈을 쓴 소인배. 뭐 백조의 모습을 한 까마귀 뭐 이런 사람이다.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험하게 대한다고. 잡죠. 네. 다 경험 사례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욕을 엄청 많이 한대요. 네, 욕 많이 하고 하대하고 어떻게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괴롭히고 새까맣게. 나르시즘 성향도 아주 강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엄청 완전 점점 점 선비가 따로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킬러 고용하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직접 안 해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는 안 하거든. 네. 더러운 일은 사람들 시켜서 시켜놓고 나는 완전 깔끔한. 네. 그래서 이낙연이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지금 어려운 길 같이 보이잖아요, 약간. 그건 이유가 그거예요. 사욕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이 길로 가지 않고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크고 즉 한마디로 그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길. 될 것도 같은 누군가 도와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어렵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요건 되는 길이야 이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석도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계산 없이 이제 나올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낙연의 심리 분석을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낙연 씨의 보이는 모습과 다른 실제로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분석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이낙연 씨를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그때만 해도 그거 분석해서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그때. 악의적으로 이낙연을 매도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 지지자가 딱 양분돼 있었을 때여가지고. 이낙연이 뭘 그런 면이 있냐, 이재명이 맞아. 더 나쁘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낙연이 되게 점잖고 이런 걸로 한데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이낙연 낙선의 주역은 김태형 선생님이셨다. 그래 정말 큰일 하셨죠. 그때 큰일 이낙연 하셨네요. 됐었으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혹시 이낙연에 대한 일부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지지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쪽으로 그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신당이 되는 거니까 혹시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낙연의 심리분석 정돈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